오늘은 매운 마라탕 냠냠냠 중국당면 건두부 양고기 듬뿍 오늘은 매운 마라탕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 마라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에서 가장 맛있다는 로충칭 마라탕에서 사왔어요 분모자 당면 먼저 맵다. 매운맛이긴 한데 맵네요. 고기랑 두부랑 중국 당면 맛있네. 마라탕 역시. 원래 중국 당면 마라탕 이런 데다 먹는 거잖아요. 상거 막 이런 거 그죠? 요 건두부 이거 되게 맛있어 처음 그때 마라탕 먹으면서 처음 먹어봤는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얘랑 얘도 두부라고 막 그러던데 완전 맛있네. 땀나는 거 봐. 좋은데요? 좋다. 이열치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원래 이 마라탕에 그 중화면? 해서 뭐 짬뽕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뭐 라면사리나 우동사리 이런 거 넣어서 같이 후루룩 먹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중국 당면과 건더기로 끝장내려고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밥이랑 먹어도 어울리나? 사실 거기에는 밥 메뉴는 따로 없더라고요. 마라샹궈인가? 뭐 그런 거에는 밥이 따로 있는데 마라탕은 밥이랑 잘 안 먹나 봐요. 근데 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나요? 아 맞다, 음료수 좀 먹자. 거기에 차 종류를 막 이렇게 팔길래 사와봤어요. 아이스티 같은 거랑 약간 배주스 같은 건데 지금 입이 좀 매우니까 배주스를 한번 먹어볼게. 맛있는데? 아 이게 막 좀 막 우리나라 흔히 그 탱크보이 같은 맛 있잖아요. 그런 걸 상상했는데 엄청 향긋한 배향이 나네. 되게 가볍고 향긋한 그런 배주스인데요. 지금 매운 게 싹 사라진 것 같아. 좋아. 내가 또 다른 거 먹어봐야지. 근데 뭐 먹어도 먹어도 안 주는 느낌이네. 신기하네. 아,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사실 아까부터 엄청 배불렀거든요. 근데 뭔가 계속 한 젓가락만 더, 한 젓가락만 더 그냥 계속 이렇게 되네. 근데 그냥 더 먹으면 음료수들을 맛을 못 볼 것 같아서 다른 걸 한번 먹어봅시다. 얘는 말리밀차, 자스민차래요. 자스민차. 얘를 마무리로 하고 얘를 홍차. 얘가 홍차구나. 오케이. 홍차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 아이스티. 얘 그 자스민차거든요. 중국집 가면 가끔 이렇게 막 뭐 차 이렇게 주잖아요. 약간 그런 건데 거기에 꿀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 달달하네. 약간 그 이 먹고 마무리로 좋은 것 같다. 이 깔끔해지면서 살짝 단맛이 도니까 좋은데요. 근데 그 꿀맛 때문에 살짝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 차라리 그냥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했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음료수는 매우면은 얘 배 주스 시켜 먹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입가심 할 때는 얘 자스민차 먹으면 되겠네요. 아이스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아이스티 드시고 싶으시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잘 먹었다. 와. 지금 이렇게 했는데 땀이. 좋아. 이제 화끈하게 먹었으니까 샤워나 하러 가야 되겠네요. 자야지. 오늘 영상도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맛있는 냄새. 아, 얼굴 나도 돼요? 아, 네. 괜찮아요? 어? 나? 여긴 안 돼요? 여긴 돼요? 아, 네. 오 마이 갓. 나왔어.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아, 얼굴 나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목이반은 맛있죠? 맛있어요? 목이반은 먹어봤어요? 맛있지? 네. 그 식감이 좋더라고요. 여보. 어? 나중에 유나 이유식 먹여줄 때 이렇게 찍는 거야.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근데 아빠랑 아이 컨택이 안 돼. 웃는 거 아니야? 이렇게 먹여줄 때만. 먹여줄 수나 있나 모르겠다. 먹여줄 수는 있지. 아. 근데 이건 자기가 거의 받아먹는 거라서 그래. 애기는 안 받아먹지. 정확하게 넣어줘야지, 애기 입에는. 당면! 중국 당면! 당면들이 마라탕에 들어가니까 진짜네. 그치? 응. 이게 너무 잘 어울려. 엽떡 이런 데랑 먹는 것도 맛은 있는데 응. 진짜 이게 마라탕이랑 먹어야 짱인 것 같아. 응. 안녕!